어떻게 이사는 거기 메인 게스트로 혼자 나왔는데 거예요. 로 카메라에 섰을 때와 연기자로 카메라 앞에 섰을 때 좀 뭔가 좀 다른 점이 있었습니까? 진짜 너무 달라요. 빨간 불 이게 오는 들어오면. 게 예, 들어오면 그게 신호잖아요. 그럴 때 놓치지 말고 다 쳐다보고 탁탁 거면은 탁 이렇게 째려보고 막 잡아먹을 듯이 이글이글 이걸 요구하는 건데 제 스스로 저를 봤을 때 좀 어색한 모습. 근데 반면에 연기는 카메라를 직접적으로 쳐다볼 필요가 없잖아요. 어, 그렇죠, 그렇죠, 그렇죠. 카메라 직접적으로 쳐다보면 NG죠. 네, 제가 처음 연기할 때 해를 품은다 할 때 첫 카메라 앞에 섰을 때 마음이 평온해지는 걸 제가 느꼈어요. 그래서 그때 당시 그 생각을 좀 했죠. 아, 이 직업은 오래 하고 싶다. 아~ 그때 딱 느꼈어요. 다음 확실하게. 시간에서. 제가 혼자서 콘서트를 하는 거는 처음이에요. 아, 광희 오나요? 광희요. 광희는 그 공연 때는. 안 불렀어요. 아니 제가 그 광희를 초대를 했거든요. 어, 했구나. 했는데 근데요. 예, 스케줄이 있어서 못 온다고. 아, 분명히 없었을 아, 거야. 예, 전화를 한번 해볼까요? 그냥 지금 한번. 광희요? 네. 광희가 네. 이제 세상에서 제일 바쁜 멤버예요. 그 뻔한 거짓말을 그렇게 많이 해요. 큰 거짓말은 안 하는데 뻔한 거짓말. 어? 네요. 웬일로 전화를 이렇게 빨리 받아? 오늘 쉬고 있어가지고요. 아니 저 광희야. 네 형. 우리 유퀴즈 녹화 중인데. 아, 예. 근데 녹화 중인데 웬일이세요? 아니 그 시완이가 나왔어. 임시완 근데... 나온 날이죠 오늘. 네, 뭐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? 왜왜 왜? 아니 왜 어떻게 임시완은 거기 메인 게스트로 혼자 나왔는데 거예요? 아니 근데 저기 시완이 이번 주에 팬미팅 하는 거 알지? 초대했다는데 왜 안 간다 그랬어? 아니 스케줄 있어요. 에이 거짓말 하지 마. 아니 거짓말 하지 마. 무슨 스케줄인데? 아유 봐 또 네 많이 짜증나죠. 사실 저도 어떻게 보면은 저 센세이션 했을 때가 있었어요. 네고세이션 하고 왔다 갔다 할 때도 아니. 아 그래가지고 아 사실 지금 집에서 마당에서 아빠랑 세차하고 있었거든요. 제가 지금 저희 세차하고 있는 사진 찍어서 보내드릴까요? 아니 됐어요. 그리고 형 카메라 돌고 있으니까 그랬지 저 조만간 한번 불러주세요. 아 그래요? 예예예예 예, 예, 예. 그리고 언제 누나도 조만간서 한번 불러주시라고. 유퀴즈에 지금 예약된 분들이 많아가지고 언제일지는 약속을 못 드릴 것 같아요. 알겠어요. 조만간 뭐 대단한 것도 하나 들고 나올 테니까 좀 기다려주세요. 뭐를 들고 나오시는 거야? 사실 아무것도 없다고 하시라고. 뭐 집에서 뭐 장롱을 들고 나오시게요 뭐. 우리 저기 아버님께 또 저 안부 좀 전해주시고요 어머님하고요. 예 아빠. 광희 한번 불러주시라고. 광희 한번 불러주세요. 맞아. 화이팅 유퀴즈 할까봐요. 유퀴즈 화이팅. 세차 화이팅.